네, 여러분들 크랜베트 윈터 오프라인 결선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하이퍼가 노게키 예스아드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콜리팀이 저희 백수들 팀을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해서 이제 하이퍼와 그리고 콜리팀이 결승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좋은 경기력을 상황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 콜리라는 팀이 참 재미있는 팀이에요. 클랜배틀이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늦게 알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참여 자체를 뭐 초반에는 못하다가 최근에 마지막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챌린저스 코리아 역시 이미 진출을 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시드를 받냐 못 받냐의 상황인 거고, 클랜배틀 오늘 오프라인 결선에서조차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보인드 실력을 한번 보여주면서 아직도 LOL에는 이 클랜배틀 혹은 아마추어 리그의 존재를 모를 뿐 굉장한 실력자들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퍼와 콜리, 저희가 하이퍼의 실력은 이 4강 경기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콜리팀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팀 선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팀입니다. 하이퍼 4강에서 노갱킹 에스와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5명의 유저들 일단 뭐 픽밴 전략부터 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능력까지 완벽한 모습을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여러 면에서 수준급의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과연 결승전에서도 상대 콜리를 꺾고 우승을 거머쥘 수가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상대는 콜리 팀입니다. 햄토리, 메밀무, 끄적끄적, 그리고 플라이, 그리고 플래피, 그리고 엘반 이센스라는 독특한 닉네임을 가진 5명의 유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성 있어요. 네, 클랜 배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뉴비, 하지만은 충분히 실력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이퍼의 장점이 뭐 다른 부분에서도 약점이 없다는 걸 칠 때는 기본적으로 탑이랑 미드라인을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네. 제일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전에서 이제 콜리가 얼마나 잘 상대를 할 수 있을 거냐. 네, 요거부터 일단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우승하는 팀에게는 300만 원 상금이 주어지게 되고, 와우. 오늘 참가하는 모든 클랜들에게는 네. 일단 상금이 주어지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상금이 16강 오프라인 결선 진출한 것만으로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쭉 이어온 클랜 배틀 2015년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도 다음 주가 되면은 네. 출범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구체적인 방식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클랜 배틀 2015년에도 역시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2014년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좀 더 보완하고 좋았던 부분 좀 더 살려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소환사들이 재미있게 즐기려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또 프로를 가는 길목에서 어떤 장으로 삼으려면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015년에도 클랜배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 역시 3판 2선승제로 네.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클랜이 우승하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벤 준비됐습니다. 빅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하이퍼,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콜리입니다. 라인전 파괴력의 하이퍼의 경기를 보고 콜리도 분명히 뱀픽에 반영할 만한 저격픽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리산드라 항상 고정밴 당하고 있고요. 네, 코르키와 리산드라를 밴해주네요. 자르반, 코르키 자르반. 양 팀 모두 신중하게 밴을 진행을 하는데요. 잔나까지 잔나.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밴들로 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도 가고 무난한 밴이라고 봐야겠죠? 좋은 챔프들이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나르도 있고요. 렉사이도 있고요. 르블랑도 있고요. 하이퍼 팀은 또 4강전에서 렉사이와 나르를 굉장히 승률 높은 플레이로 네.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픽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딜로 따지면은 현재는 시비르도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리신
요거는 니들 렉사이를 밴을 안 하면 우리 가져갈 거다. 그럼 니네 가져갈 수 있는 정글러 중에서 무난한 1티어는 한 판테온 정도밖에 없다. 요런 압박을 주는 거죠. 렉사이 밴 합니다. 요러면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나르 판테온을 주더라도 뭐 정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바위도 있고 틀어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뱀과 정글러들이 지금 많이 밴을 당한 상황에서 랭가를 선택을 해주고 있네요. 네. 아직 픽이 된 건 아닙니다만 스레쉬 랭가 나르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르 같은 챔피언은 탑이긴 합니다만은 선픽으로 가져와도 충분히 네, 뭐 괜찮은 픽이죠. 그렇죠. 억지로 상성을 끼워 맞출 수 있지만 그 상성 챔피언은 팀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 언제나 이런 거죠. 자, 랭가까지 픽이 됐습니다. 자, 스레쉬까지 픽이 됐어요. 랭가 스레쉬. 네. 서포트과 정글을 픽을 했습니다. 무난한 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져가고 미드를 숨기면서 이제 탑을 나올 건데 미드는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나르르 블랑이 괜찮아요. 판테온이 워낙 어그로도 잘 끌어낼 수 있고 르블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면서 좀 맞춤형 픽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강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랭가 오리아나 조합이 한타 때야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성장 단계에서는 좀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찍혀 눌릴 가능성이. 네. 자, 그레이브즈와 오리아나. 뭐 랭가가 탑을 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낮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올 수도 있습니다. 신중합니다. 결승이에요. 이대로 픽합니다. 오리아나와 그레이브즈입니다. 대로 오리아나. 자, 이제 하이퍼는 나머지 두 챔피언을 골라주면서 픽을 완성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카타리나도 괜찮을 것 같죠? 지금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원딜과 미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카사딘 같은 경우는 예, 라인 클리어를 조금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한 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무난한 거는 역시나 르블랑으로 보여집니다. 이즈리얼 네, 자랑하는 거죠. 나 인증서 있는 남자야. 제일 무난한 거는 예, 르블랑 이즈리얼 것 같습니다. 오리아나라는 챔프의 존재, 랭가의 압박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즈리얼만큼 생존 생각하면서 딜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또 없죠. 이즈리얼과 카사딘으로 마무리하고 아지르. 탑 아지르를 할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립은 나르를 상대해야 되는 챔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리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상대가 오리아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개념의 리븐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어쨌든 나르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적거든요. 보는 분들이야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한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픽입니다. 이렐리아. 예, 이렐리아로 픽을 네. 마무리를 합니다. 귀가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게 나아 보이죠. 자, 이제 양팀의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탑에서는 나르와 이렐리아, 미드에서는 오리아나와 카사딘, 정글에서는 랭가와 판테온, 바텀에서는 이즈리얼 모르가나 조합과 그레이브즈 스레쉬 조합이 만났네요. 네, 약점이 명확하죠. 하이퍼 라인 클리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약점이지만 언제든 약점 있는 조합은 빈틈 한번 생겼을 때
그대로 게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라인 클리어하면서 버텨야 되는 구도를 만들지 말고 보인들이 먼저 스플릿 구도로 상대가 따라오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콜리 입장에서는 오리아나를 보호하라, 특명. 네. 네.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리아나가 살아있고 딜만 넣을 수 있는 구도라면은 렌가와의 시너지, 이렐리아의 시너지 모두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결승전 역시 라이브 서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분 딜레이로 진행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콜리와 하이퍼. 하이퍼의 실력은 4강을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콜리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랭가라는 또 정글 카드가 뭐 강제성으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정글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하이퍼 상대로 콜리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가? 콜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신성 이거든요. 클레멘틀 내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의 임팩트는 그 아마추어 최고 대인 클레멘틀에서 우승을 하는 거겠죠. 네, 여기 사실 뭐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네. 실력 검증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클레멘틀 결승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팀들이 뭐 쟁쟁하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경험이 많지 않던 팀들 입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갑자기 경기를 펼친다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죠. 16강 단판, 8강 단판, 4강 3판 이선, 결승 3판 이선을 쭉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네, 그 집중력을 온전히 가져간다라는 것도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사실은 보통 뭐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이겨낸 선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하냐만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하이퍼와 콜리의 결승전 지금 1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승하게 되면 300만의 상금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네. 클랜 배틀에서 이제 우승팀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2014 최후의 라이엇 공식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NLB와 챔피언스가 작년에 끝났으니까 롤드컵도 끝났고요. 네. 네, 그런 만큼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떤 선수들이 올라가게 될지 뭐 생방송으로도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VOD를 통해서도 보시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펼쳐지는 뭐 챔피언스 그리고 챌린저스 코리아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클랜 배틀에 출전했던 4강에서 여러분들이 네. 얼굴을 보셨던 친구들 그리고 결승에서 얼굴을 본 친구들도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아마 만나보실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팀 이름 자체는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좀 낯설다 할지라도 소환 사명 하나하나씩 접하시다 보면 아, 이 친구들 그때 내가 클랜 배틀 때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 굉장히 뭐 재미있는 친구였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은 챌린저스 코리아 충분히 더 재미있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강석 해설이 뭐 게임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뭐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2015년에도 클랜 배틀은 계속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저희가 추후에 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도 한번 참여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바로 친구들 빨리 모아서 그렇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위에 콜리처럼 굉장히 내가 아는 친구가 LOL을 잘 하는데 이 대회를 몰라서 못 나왔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클랜 배틀이라는 대회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도림 테크노마트 TG 이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클랜 배틀 윈터 오프라인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퍼와 콜리, 콜리와 하이퍼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잠시 후에 첫 번째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에서 굉장히 많은 밴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네. 랭가와 그리고 상대 판테온 정글의 싸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뒤가 없는 정글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경기 특히 리신이 킬 먹었던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 준비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하이퍼와 콜리의 1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클랜 배틀 윈터 결승전입니다. 하이퍼와 콜리,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하이퍼, 위쪽 빨간색 진영이 콜리입니다. 자, 일단은 뭐 특이한 점은 없고 탑에서 이렐리아가 천가봇이라는 점 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네, 이래리 그나마 나를 상대하기 좋은 픽으로 이제 정평이 다 있죠. 2대1이었어요. 반칙. 보메랑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았죠? 꽤나 피해를 많이 입겠는데요. 네, 죽지는 않을 것 같죠? 점화가 없어서. 살아 돌아가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30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 움직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은 일리아로서는 좋은 장면은 아니었어요. 자, 일단 와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을. 렌가의 정글 시작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판테온이 저 정도 타이밍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왔다? 저 골렘 지역에 장신구 박았다는 게 또 뻔하다는 걸 이 정도 선수들은 서로 수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판테온이 이 시간에 또 바텀까지 내려와서 가기에는 네. 머리도 꽤나 있고요. 랭가가 그래서 머리를 살짝 썼죠. 보이지 않는 쪽 스타트를 위해서 내려간 모습입니다. 오, 이래는 귀환을해서 물량을 다섯 개까지 채우고 그리고 라인을 다시 걸어갑니다. 이르니아. 네. 판테온은 위쪽. 그 랭가는 무난한 시작. 이르니아 라인전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텀 라인전 EF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한 타이밍에 혹은 이즈리얼 쪽이 좀 빠르게 네. 2렙을 찍겠네요. 네, 이거는 그 본 미녀 먹는 것 때문에라도 언제나 레드. 자, 스킬 조심. 맞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 큐까지 맞췄습니다. 자, 일단은 1렙과 2렙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괜찮죠? 이대 쪽에서는 서로 마나를 계속해서 소모하면서 스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2렙 따라갔고요. 네, 퀄리티도 2렙. 랭가는 일단 집으로 한번 귀환을 했네요. 판테온은 아직까지 정글을 돌고 있습니다. 답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이렐리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CS는 한 개 차이거든요. 네. 뭐 별로 손해본 게 없다라고 그렇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라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콜리팀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CS를 수급하고 있고 하이퍼팀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을 감수하고 그렇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환을 제법 이득을 봤네요. 플라스크 물약이기 때문에 유지력 자체는 네. 가사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드게임 스택도 꽉 채워왔죠. 야성 가사진 살짝만 더 붙으면 바로 속박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근처에 또 판테온도 있어요. 이거는 갱 타이밍이 서로 이제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먼저 속박 많이 맞고 시작했어요. 자, 오리아나 오히려 앞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의 문제죠. 오리아나 랭가 에슬로우 걸어주면서 얘 살릴 수가 있죠. 오리아나 지금 전멸 타이밍 방향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앞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카사딘 잡고 페로를 아래쪽으로 확보하는 선택.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뒤쪽으로 갔더라면 판테온에게 각을 줄 수가 있었는데 네. 탑에서는 그냥 싸움 나버렸죠. 분노 때문에 이건 도망가야 되는 답이었어요. 그대로 잡아냅니다. 역시나르. 이거는 이레리 전멸한다 하더라도 아마 깡총으로 좀 위험한 각이었죠. 자, 탑에서는 이득 가져가는 하이퍼. 하지만 미드 쪽에서는 콜리가 또 이득을 가져갔어요. 렌트 타고 뒤로 빠집니다. 이거 이레리 좀 많이 말렸죠. 진짜 버티기 위해서 신발도 닌자 신발 먼저 가면서 물약, 와드, 닌자 신발로 그냥 진짜 버티는 1인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르는 지금은 템적으로도 킬적으로도 여유가 흘러 넘칩니다. 네. 30개 망치 딱 싸우게 되면 이제 이렌한테 라인전에서 나르가 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 들기가 좋은데요? 탈진! 전멸까지 써서 잡아내고요. 순간이도 하지만 나르가 차이, 옵니다. 순간이동 차이. 나르는 있고 잘 밀었죠. 자, 오히려 랭가가 등장했습니다. 살아갈 수가. 부메랑 빗나왔어요. 사용 성공. 빨리 복귀. 살았네요. 자, 그리고 이즈리얼 전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진 않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바텀 쪽에서
빠른 합류로 이득을 또 챙겼습니다. 이게 콜리. 좀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나르 유저들의 습성에서 기인한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라인 복귀할 때 깡총을 한번 스킬을 빨리 쿨을 돌리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려고. 자, 이거는 생각지 못한 네 깊숙이 들어왔다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두꺼이 빼먹고 오랩. 네, 스턴이 안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르가 거기서 깡총을 한번 썼기 때문에 순간이동으로 붓을 왔으나 아마 깡총을 쓰지 못하고 네 오히려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일렐리아는 또 나르 없는 틈을 타서 일렐리 좀 풀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CS 수급하고 나르는 바텀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득 보지 못하고 네 그대로 라인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뭐 돈도돈입니다만 경험치 면에서도 일렐리 이득을 좀 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겠습니다만은 네 랭가와 스레시까지 탑으로 오는데요 타이밍 괜찮죠? 와도 없습니다. 이럴 입장에서는 풀렸긴 했으나 여전히 답이 없는 라인전이고 네 이제 와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심리적 빈틈을 노려서 역습에 거는 거죠. 원래 베는 게 없거든요 분노 차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러면 왜 그레이브즈가 또 괜히 손해를 본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자 랭가 6레벨 보고 있고요. 일단은 랭가 6레벨 타이밍 조심해야겠죠. 알고는 있습니다. 을 막으로 내려오는 적군을 끊어주기 위해서 허리라인에서 대기를 하는데 하이퍼도 그래도 돌아왔어요. 문제는 이쪽인데 이거 순삭이네요. 랭가가 뒤에서 충격파. 충격파 미스. 충격파 미스. 거리 벌어졌어요. 자, 하지만 네. 앞으로 내가 달려듭니다 그냥. 그런 거 의미 없다. 자 그러면서 공 앞쪽으로 부딪히고 이거 순식간이에요. 파랑 팀의 랭가 살았어요. 자 억제기까지 바텀. 이제 바텀 쪽 억제기를 밀었다는 건 바로 쪽이 위험하다는 건데 위치상으로 보통은 차라리 미드가 밀려라. 네. 바로 주변을 싸우면서 미드 이제 관리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바텀이 밀리는 건 조금 물론 나르가 순간 이동이 있습니다만 랭가가 뛰면서 탑 밀어주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바론 쪽 시야 장악하다가 드래곤 먹고 플레이하면 되겠죠. 드래곤 이스테. 그 틈을 타서 일단은 모르가나가 상대보다 먼저 시야를 장악해주는 플레이 자체는 좋습니다. 네. 언제나 이런 플레이가 역전을 만들어주기 마련이요. 불리할수록 더 과감하게. 자 랭가 불리할수록 더 과감하게. 불리할수록 과감하게. 랜턴은 좀 짧았는데요. 저 앞한테 어스리스 넘어왔어요. 자 이지렬이 멀어서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이렐리아 하나를 어떻게. 자 나를 분노 채워야 돼. 분노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근데 뒤로 깡총 이러면은 그냥 빠져야죠. 봐야죠. 일단은 상대 하나 끊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렐리아가 지금 모른다네요. 이렐 무쌍입니다. 무쌍 뒤쪽에 안 되죠. 안 되죠. 충격파를 빗나갔어요. 나르 오는데 나르 약해. 나르 약해요. 나르 약해요. 약해요. 못 버팁니다. 이렐리아를 혼자 다 버텨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역전 된지 오래입니다. 이렐리아와 나르. 살아갈 수 없네요. 바론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랭가는 전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분 좋게 아군에게 합류하고요. 이를 체력 쭉쭉쭉 차오릅니다. 랭가 랜턴 던져주고 정말 팀게임다운 그런 랭가 나와주고 있네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지리얼이 멀었던 게 제일 아쉽습니다. 랭가만 끊고 욕심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지리얼 레드 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이렐리아를 네. 때린다 한데 지금 체력이 여기서 이렇게만 유인해놓고 그냥 그냥 쭉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거리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나르가 어쨌든 뒤쪽에서 딜러들을 좀 끊어주려고 판단은 좋았는데 문제는 나르가 약해요. 안 돼요. 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딜러 라인은 오히려 이렐리아 때문에
그렇죠. 다 그냥 돌아가는 이를리야 저 체력과 저 만화를 가지고도 한타를 지배할 수 있는 여제입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드래곤 가져가면서 드래곤 세 번째 드래곤 가져가고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밝힐 때 25킬 글로벌 골드도 15,000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퀄리티 셉니다. 네. 이거 저 어디서 이런 팀이 또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LOL에는 많은 좋은 선수들이 남아있다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러면서 바텀과 가장 먼 탑 쪽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퀄리티입니다. 저 그레이브즈를 통해서 사실은 캐리를 했던 게 하이퍼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콜리에게 당하는 건 좀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거든요. 저 공. 글쎄요, 한타를 이길까기 제 눈엔 안 보이거든요, 아예 이거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충격! 대박! 거기에 크레무즈 궁까지 완벽하네요. 시원하게 끝내네요, 시원하게. 억제기까지 이거는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쌍둥이 포탑 몸 대고 그냥 밀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승 첫 번째 경기 콜리가 하이퍼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콜리 진짜